여러분 안녕하세요. 섬마을입니다. 오늘은 화분에 가지 모종을 심어서 주렁주렁 잘 열리게 잘 키우고 또 커가는 과정과 또 수확하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이 6월 7일이고요. 가지를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지를 네모난 화분에 딱 한 개만 심었습니다. 가지는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하나에 한 개만 심어야 됩니다.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가지 모종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가지는 원래 방아다리를 이루면서 쭉쭉 뻗어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분 하나에 한 개씩만 꼭 심으셔야 되고요. 여러 개를 심으면 많이 크질 못하겠죠. 이렇게 가지가 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귀여운 가지도 있고요. 또 가지 이파리를 따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가지 이파리를 따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큰 거 한두 개만 따고 또 혹시 상한 거 있으면 따주고요. 그리고 가지 잎은 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지 잎을 따지 않아도 잘 큽니다. 잘 열리고요.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가지는 싱싱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꽃도 잘 피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가지가 달려 있죠. 여기는 옥상이고요. 제가 유기질 비료와 천연 칼슘 비료 주었습니다. 여기 옆에 겨수는 다 따줘야 됩니다. 방아다리 밑에 쪽은 다 따줘야 되죠.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가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가지가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는 들지 않고 한 10시쯤 돼야 여기에 햇빛이 듭니다. 옆에 막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좀 더 크면 아침부터 햇빛을 받을 수 있겠죠. 방아다리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여기 줄기가 뻗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방아다리고요. 여기 방아다리 밑에 쪽에 있는 이파리들은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 줄기가 쭉쭉 뻗어서 가지를 많이 따먹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가지의 병충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가지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적당한 때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키우게 되면 가지가 늙어가지고 질겨지게 되죠. 이 가지의 품종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요. 일본 품종입니다. 이쪽에 가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제 가지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쪽에 색으로 말고도 다른 쪽에도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땄고요. 이렇게 요 정도 됐을 때 가지는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한 보라색일 때가 좋죠. 이제 너무 늙게 되면 가지 색깔이 좀 연해지죠. 그러면 껍질이 질기기 때문에 떡국떡 썰듯이 썰어서 요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19일 되었습니다. 폭염에도 가지가 이렇게 초록초록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가지는 여러 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멀리 해서 몇 개만 심어도 충분히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딱 두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6일인데요. 이렇게 가지가 예쁘게 컸습니다. 지금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쪽을 가지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가지 세 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요. 저 안쪽에 부추 보이시나요? 부추를 덮어버렸습니다. 부추는 이제 이 가지 때문에 먹지 못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열렸죠. 사실 이틀 전에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옥상을 올라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렇게 되었고요. 우와, 엄청나지 않나요? 이 가지의 효능이 정말 대단한데요. 가지는 암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에 좋고 또 폴리페놀 성분이 발암물질을 억제해주고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요. 또 눈 건강에도 좋고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항암, 항산화, 항노화 등 여러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가지 먹으면 정말 좋겠죠. 가지도 이제 조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름에 볶아서 먹거나 또 쪄서 무쳐 먹거나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 가지에 대해서 요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가지가 정말 건강이 좋으니까 가지를 여러분들 꼭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 봄이 되면 가지를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이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가지를 키울 수가 없죠. 제가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밭에 가면 이 가지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입이 불킨다고 해가지고 입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를 못 먹게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가 생각나서 물을 주면서 가지를 하나 따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지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키운 품종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약간 달큰한 맛이 있고 수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일 먹듯이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는 기름과 같이 요리를 해서 드셔야 또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되고 또 이웃에 나눔을 하셔도 되고 또 과일처럼 그냥 드셔도 되겠죠. 이제 가지를 수확을 했습니다.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가지나무에서 수확을 했는데요.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수확했죠. 이제 사실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수확을 하면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지가 열리는 대로 한두 개씩 따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너무 많아서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번 안 치고 이렇게 예쁘게 잘 컸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가지를 한번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지는 약도 안 치고 완전 100% 유기농으로 키우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전에 우유페트병에 가지 키운 영상도 보여드렸죠.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고 또 가지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간이 유기질 비료 주시고 또 천연 칼슘 비료 주시면 좋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잘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가지 한번 꼭 키워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